우리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거의 제가 2008년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6년 돼가는데요. 목사 안수 딱 받고 나서부터는 이런 원색적인 옷을 별로 안 입었어요. 제가 그 전에 아이들 사역 한 20년 했었거든요. 아이들 사역 할 때는 좀 밝게 입어요. 막 구연 동화도 해야 되고 막 인형극도 하고 재밌게 해야 되니까 옷을 조금 무조건 원색적으로 밝게 입었는데 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장례도 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옷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 블랙은 아니면 화이트 네이비. 오늘 노란색 입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 매주 보는데 검은 틱틱한 거 칙칙한 거 입으면은 참 우리 새가족 분들도 침 빠지겠다 싶어서 오늘은 제가 노른자 색깔 입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노른자 아닌데요, 겨자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예, 계란에 노른자가 되고 싶지만 뭐 기꺼이 냉면에 겨자도 되겠습니다. 예, 좋더라고요. 옷을 좀 밝게 입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뻐 보이고 싶어서 맨날 시커먼 것만 있던 최수정 목사가 오늘은 밝은 걸 입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힘을 팍팍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 계신 거 제가 뒤에서 보고 와 있는 거 자체가 기적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데 사실 참 아파도 병원 가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이렇게 골골백사라고 저희 어머니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시고 치료를 받는데 나 같은 타입들 나는 통뼈야 막 이 통뼈 그 웬만하면 막 견뎌내고 막 참고 그 다음에 또 병원 가는 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체질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꾹꾹 참다가 그냥 뭐 하여튼 그렇게 끝나 늘. 근데 보면 이제 아픈 사람들은 그래도 병원 자주 가고 관리가 들어가니까 진짜 골골한데 백세 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사실 내 몸이 심상치 않은 걸 나도 알아. 그럼 병원 가면은 또 진단이 좀 안 좋게 나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병원 못 가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이제 살았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다. 그럼 교회 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목사인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익숙한 장소잖아요. 익숙한 시간에 익숙한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거고 종교적인 부분이잖아요. 뭐 친한 사람이 가자고 하면은 뭐 딴 데는 다 따라갈 수 있지만 내가 친하다고 해서 교회를 가줄 이유는 없거든. 종교는 어차피 다 자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셨다는 건 누구나 다 아픈 부분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럼 이제 영적인 병원 같은 곳이 교회인데 사실 쉽게 잘 안 하져요. 그래 내가 아픈데 일단 병원 오면 제가 볼 때는 50%는 성공한 거잖아요. 진단도 받을 것이고 처방도 받고 치료 받을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진짜 잘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뿌려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영적인 거를 정확히 알려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난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는 여태까지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별로 축복 못 받았어? 교회 헛단인 거야?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갈등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오늘 답을 드릴 수 있다면 저도 굉장히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중요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목사님 교회 처음 왔는데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뭐 복이 쏟아지면 요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쌈박질 가르치고 있네. 교회 왔더니 쌈박질을 가르쳐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이거를 말해주는 게 올바른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교회 왔으면 축복받는 얘기, 응답받는 얘기, 뭐 은혜의 얘기, 뭐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은데 막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딴 얘기하고 막 뭐야? 근데 물론 축복, 은혜 얘기도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되게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적 싸움이라는 건데 요거를 알지 못하는 기독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참 안 변하는 사람들 많죠. 그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아주 이렇게 시달리고 아주 좀 시시한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제 주변에 교회 잘 다니다가 무당 되신 분도 있어요. 신기하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단 사이비로 훅 빠져버리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여전히 그 알코올 문제, 폭력 문제 해결 안 돼서 와이프 패고 자식 패고 그래서 가정 완전히 다 깨지고 뭐 이분은 우리 교회 집사님 예를 들면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되게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패고 폭력적인 사람도 와서 회복이 돼야지 나아지는 게 변화되는 게 교회에 다니는 건데 어제 교회 다녀도 저렇게 안 바뀌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어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바뀔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 교회 오면은 네 문제 다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와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빚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다가 오히려 빚이 생겼어. 안 아팠는데 교회 다녔는데 오히려 질병이 생겨버리고 암에도 걸렸네. 문제 없던 자식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네. 오씨 뭐 교회 왔더니 개종했더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 오면은 병이 떠나가고 없던 돈이 생기고 그럼 저는 엄청난 갑부가 됐을 거고요. 전도지 안 돌려도 교회는 매년 미어 터질 거예요. 물론 질병도 나서요. 예, 저희 아버지도 이암 6개월 시한부 받았는데 하나님이 20년 생명을 연장시키셔서 예수 믿고 명예장로님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걸 교회는 알려줘야 돼요. 목사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예, 목사라고 해서 막 암에 안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리고 아니에요.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리고 아플 수 있어요. 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리 잘 못하면 다 걸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 막 사람들 끌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 말고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고 여러 문제에도 노출되어 있지만 그 문제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줘야지 문제 안 온다라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관속 들어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저 문제 없는데요 목사님? 아마 내일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거든요. 저는 오늘 영적인 부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영적 싸움. 예, 신앙생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 이제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이 쏟아집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영적 싸움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를 모를 무병이 찾아왔어요. 근데 병원 가도 진단도 안 나와. 목사님 기도받아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미루다 미루다 도망도망 다니다 결국은 신내림을 딱 받아버리고 무당 깃발 딱 걸고 무당 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신학교 나왔어요. 저는 목사 딸이었어요. 저는 뭐 교회에서 뭐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당.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무당도 전도돼서 여기다 앉혀놔야 될 판에 왜 교인이 거꾸로 무당이 돼서 가냐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이 무병은 굉장히 이제 귀신병인 거잖아요. 이유 없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분명 그 가문의 상태가 있고 이 사람의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진단해주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확한 말씀과 영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도 정확히 교회가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그걸 알려줘야 돼요. 예. 그런데 교회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고 또 본인도 그 답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당장 신내림 받으면 몸이 안 아픈데 그게 낫지. 죽을 듯이 아픈 것보다는 하나님이고 자식이고 오늘 내가 귀신한테 시달리지 않고 몸 안 아프다면 신내림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정확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찬다고 해서 그 교회를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는
사탄마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인데요. 사탄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마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지금 헌금 많이 하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하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의 존재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 적군을 알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단은 사단의 실체를 부인하거나 모르는 사람을 속이기가 가장 좋아. 내 실체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적인 부분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단 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은혜 얘기, 축복 얘기, 평안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이 마귀가 이제 우리의 적군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내 문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갔다 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우리 집안에 우한지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식 문제 터지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고 불안, 염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신앙생활은 딱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 문제는 여기 또 더욱하니 있어요. 사실 이거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세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교회는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근데 내 문제는 그대로 경제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 마음의 평안도 없어.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중독에 빠진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랑 이거 따르면 신앙생활을 하지 마셔요. 저는 제가 뭐가 신나고 좋았으면 내 문제를 신앙생활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실적으로 응답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해주셔서 너무 기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따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따로 한 주간에 스트레스 받는 거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또 나한테 역사를 하셔야지 오메 교회 다니고 재밌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지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두 가지 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가 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비밀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인가 정유정 사건 있었잖아요. 그 정유정이 보면 같은 또래 20대 그 영어 자가 뭐 중학생인지 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영어가에 받는 거에서 같은 또래 여자를 죽이고 그 시신을 이렇게 훼손시켰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범죄하면은 막 우락바락 남자 뭐 이런 와 같은 20대 여자가 그렇게 살인마가 되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러고 막 트렁크 아무리지도 않게 막 끌고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운둔형 외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또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아주질 않아 얘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사회성 완전 제로. 그러니까 일본 보면 히키꼬모리라고 해서 운둔형 외톨이 딱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고 대화 상대도 없고 또 본인 자체가 친구들이 기억하는 정유정은 존재감이 없는 친구. 예,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간식도 커튼 뒤에서 혼자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단절된 삶을 살았던 친구인데. 사이코패스 점수가요 보통 25점부터 사이코패스로 치는데 28점이 나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때 강호순인가 그 연쇄살인범이 25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더 높은 거야 사이코패스 점수 자체가 와 제가 이거 여러분 이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극단적인 살인을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을 볼 때 참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지 않으세요? 저는 전 중3 때부터 늦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 못된 놈 안 잡아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열심히 사는 우리 집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올까? 그리고 벌레 하나 못 죽일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또 죽이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이거를 왜 그냥 놔두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못된 거지? 사실 그랬어요. 저는 영적인 사실을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를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보면 집안 꼬락서니를 보니 집구석을 보니 희한하게 우리 자식들에게 계속 오는 문제. 오늘도 이제 저 아내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예민한 성격인데 엄마 누가 자꾸 나 쫓아오는 것 같아서 내가 요즘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나 아무도 안 쫓아오거든.
예민한 성격의 이 아이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당신이 어 엄마도 그랬어. 우리가 자랄 때 보면 가끔 그런 감정도 느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영적으로 풀어주고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아이는 이불 속에서 늘 귀신을 봤던 아이예요. 그 악몽을 자꾸 꾸니까 그러니까 이불을 밀어내고 잔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왜 이렇게 이불을 걷어차고 자니? 자꾸 이불을 씌워놔. 미치겠지. 얘는 자꾸 무서워서 이불을 걷어차는데 그러니까 쥐 눈에만 딱 귀신이 보이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연년생 아들 둘이었는데 둘 다 봤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 성격 공부 가르치러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좀 도와주고 싶어서 딱 책상 밑, 그 다음에 화장실 하수도, 그 다음에 옷장. 얘가 딱 귀신을 보는 포인트가 있는데 선생님 1학년 때부터 봤다 그러더라고. 제가 6학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도 보니까 이제는요. 귀신 봐도 무섭지도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처음만 무섭지. 자꾸 보니까 이제 무섭지도 않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실은 정말 교회에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치유해주지 않고 치료받지 않으면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겠죠. 그러시면 그런 아이들이요. 박수무당. 보통 우리가 남자무당 박수무당. 보통 어릴 때 그런 그걸 경험했던 애들이 무당들 보세요. 갑자기 무당 되는 법이 없어요. 어릴 때 뭐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잘 맞추던 게 있었거든요. 와, 그 얘가 이제는요, 뭐 무서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는 없어졌어.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너가 키가 크려고 그래. 너가 몸이 허하구나. 보약한지 먹어라. 물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렇게 몸이 허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되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부모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이라는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구나. 이거는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가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전에 사건 사고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봤어. 아이고 또 세상에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아이고 저 살인마 나쁜 놈. 이렇게만 봤던 걸 이제는 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을 떠나 저 사람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문제구나. 이것만 발견해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이 바뀌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꾸 이런 부분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제가 들어가는 이야기 보면은 지구병동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지구가 병동이 돼버렸어. 그냥 지구가 병들었어요. 그냥 여러분 마음 자체가 전쟁터고요. 마약환자 급증하죠. 정신분열, 범죄, 마약, 중독 문제, 우울, 공황질, 자상충동, 두려움, 가정불화, 미래불화, 관계불화. 그러니까 굿하고 점수라고 무당 찾아가. 여러분 진짜 이거 먼 얘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집안 얘기고 우리 내 자신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병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만난 재앙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드라마에서만 봤던 얘기, 아니면 옆집 얘기, 아니면 먼 친척 얘기가 우리 가정 얘기가 되고 내 스토리가 돼버렸어요. 요즘은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막 쉬쉬 이러고 막 부끄러워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공황증도 많아졌고요. 우리 교인분들도 계세요.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고 이런 마음이 힘들고 극도의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이 육은요. 그럼 나 칠성 목사는 감기 안 걸리? 걸려요. 걸릴 수 있어요. 몸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소화하거나 힘들면 몸은 그만큼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인간은 여러분 뭐라고 써 있으면 영적 존재, 영적 문제, 영적 사실, 영적인 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반려견하고 달라요. 반려묘랑 달라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은 맞지만 반려견은 영혼은 없어요. 그러나 동물적인 호흡은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물고기에게는 하나님이 지느러미가 있죠. 나무에게는 뿌리라는 게 있죠. 새에게는 날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속, 땅속,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게 맞듯이 사람에게도 독특하게 영혼이라는 걸 줬어요. 이거는 반려견, 반려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서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정신이 없네. 이런 표현들을 다 써요. 예,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그냥 뭐 어쩌다 그냥 저 사람이 실수해서 이게 아니라 뭐든지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 아까 정유정 사건을 하나 보더라도 아이고야 이런 멀쩡한 사람이 그냥 사람 훅 죽이고 그렇게 시신 해산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멀쩡한 정신으로 높은 데서
뛰어서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데 딱 뛰면요, 막 죽으려고 섰다가도요, 막상 떨어지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오고요,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근데도 그거를 내가 자살을 성공시켰다. 그거는요, 내가 술을 먹든 번개탄을 피우든 약을 먹든 아니면 정말 무슨 환청에 시달리지 않은 한은 자살은 웬만해서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보셔야 돼요. 그냥 우리 가족들 먼 스토리 보지 마시고 그 파스칼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 공허, 구멍을 하나 만들어놨대요. 이게 돈을 벌어도 뭔가 만족이 없어. 그토록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또 산 넘어 산이네. 또 제가 채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이 구멍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세팅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내가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이러면 연애도 왜 자살하냐고요. 보기 귀여웠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인기는 있지만 또 그거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의 구멍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 문제라고 1번에 작은 3번 넣어드렸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또 죄라는 문제를 다 갖고 태어나거든요. 요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대로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마귀.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막 이단을 보면은 막 김기동파 이런 데 보면은 막 사단마귀 귀신 얘기해서 막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고 막 벽에도 귀신이 붙었고 막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만이 사단이라는 영적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야, 나 예원교회 갔는데 오늘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 여러분 100점. 진짜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름길을 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를 좀 조곤조곤 이렇게 알려주면 저도 사실 들 방황을 했을 건데 사실 이거를 저는 알려주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애 구경하려고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냥 또래 문화가 재밌어서 교회에서 그냥 그 문화가 재밌어서 맨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또 하나님 안 보이니까 1년 동안 그냥 교회 밖에서 방황했다가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맨날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신앙생활도 아니죠 뭐. 또 신학하기 전에 미술에 있었으니까 또 재능은 있으니까 맨날 교회 뭐 게시판 꾸미고 막 뭐 만들기 맨날 봉사는 하지만 봉사만 해서 그런 한계 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맨날 재능 기부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에이씨 하나님 없나 보다. 다음 주가 이번 주 같을 거고 지난 주가 이번 주 같으니까 신앙생활이요 그냥 책밖에 도는 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탈출했거든요. 너무 좋았어. 막 탈출하니까 막 하나님도 안 느껴지고 막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으로 그다음에 재능 기부할 바에는 그냥 가서 사회봉사 가서 기관 가서 봉사하시면 돼요. 교회 와서는요 힘을 얻으셔야지. 내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지. 그러지 않고서 뭐 귀한 시간 들여서 여기 왜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는요. 물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내가 떠나 있었던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 사이에 이 걸림돌이거든요. 이거 씻어버려야 되고 사탄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만이 이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아, 내 인생을 사탄마귀라는 영적인 실체가 도둑처럼 담 넘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존먹고 있었구나.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훅 뒤집어 씌워서 그냥 그렇고 그냥 그런 인생으로 나를 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능하고 열심히 안 살고 뭐 우리 집안이 흙수저였고 그냥 저 인간 때문에 그거는 2차적인 이유고 1차적으로는 요 근본적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분들이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적인 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신앙생활은요. 영적 실체와 영적 싸움이세요. 여러분 기독신자들 보면요. 요즘 저희가 뭘 많이 느끼면 요즘 시대는 분노가 되게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온순하다가도요 한번 이게 많이 착해졌거든요. 예수님 믿고. 근데 가끔씩 욱한다요. 참 사람이 그래. 괜찮다가 어떨 때 욱하는지 아세요? 자존심. 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약간 이런 거. 이런 마음. 그러니까 자존심은 99.99999%가 보통 거기서 마음이 다 상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뭐 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도 뭔가 막 자존심 한번 푹 찌르면은 뚜껑이 확 열리는 거죠. 그 사람이 괜찮다가도 뭐 하나 그 자존심은 보면은 나의 약한 부분 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인데 누가 건드리면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사실 그 뚜껑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단이 건드리는 가장 마지막 보루가 이 자존심 같아요. 그래서 잘 있다가도 한번 보면 사람이 혈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바로 뚜껑 열렸는데 요즘은 뚜껑 열리다가도 와 후회할 일 하지 말자. 그리고 이게 상대방이 잘못한 거니 네 내면에서 올라온 네 자존심이니 일단 한번 점검을 해보면 결국 네 자존심이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아버지 이렇게 제가 연약하네요. 이렇게 저도 컨트롤을 하거든요. 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분노 조절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묻지마 전제, 묻지마 이런 범죄들 특징이 보면은 나는 기분 안 좋은데 너 왜 웃고 다녀? 뭐 이런 거. 우리 집은 지금 불행한데 저 밑에 집에서 웃음 소리 났어. 그러면 이제 문 열렸으면 들어가가지고 막 범죄 저지르고 와 그리고 뭐 왜 쳐다봐 이러면서 훅 찌르고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요즘은 사람들이 분노가 여기까지 찼구나. 왜 이렇게 분노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분노. 그 다음에 상처. 잘 어울 때 받았던 어떤 실패의식. 그 다음 내 내면에는 깊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교회를 와요. 그럼 이제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내가 치유가 되면서 그게 점점 검은색이 점점 회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처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봉사도 하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내 내면은 아직도 시커매. 자기 발견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요 30년 교회를 다녀도요 나라는 인간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존심 상하면 뚜껑 열려야 되고 내 분노 기지 계속 터져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당이라는 건물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로 와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내가 아 이래서 내가 되게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게 되게 자존심이 이게 내 상처였네 어머 이게 내가 트라우마였네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전을 못했네 내 안에 되게 많은 두려움이 있네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힘을 얻으셔야 되고 상처들이 아물어야 되고 그래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몸은 교회를 다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아무 영향도 못 주고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사기 쳐먹고 막 보면 막 인품도 더럽고 막 네 보다 내가 낫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니까요. 니처럼 될까 봐 나 교회 안 간다. 왜 가? 다녀도 사기치고 앉아있는데 교회 가서 오히려 세상을 배우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고 교회가 욕을 먹을 짓을 하면 안 되죠.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발견, 거울,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보고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상처들이 있구나. 그래,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실패했고 아팠어. 이런 트라우마가 날 눌렀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이 상처가 아물어야 돼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요. 똑같이 그 말 들으면 뚜껑 열렸는데 지금은 그냥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 꼭 사단하고 싸우고 이런 거 거창하게 보지 마시고 자기 발견.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이 부분에 약 발라주세요. 이 부분에 저를 면역력을 키워주세요. 전에 뚜껑 열렸는데 지금은 뚜껑이 열리는 게 아니라 아, 왜 저 소리를 듣게 했을까? 왜 이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듣게 했을까? 내가 점검할 게 뭐 있을까? 내가 뭘 갱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요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은 영적 실체와 영적 싸움이에요. 그 무병에 걸린 기독신자는요 그냥 무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들여다보면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걸 자식들 받을 수가 있고 집안 대대로 빌어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막 공들여서 그리고 우상숭배 대대로 했던 집안들 그 다음에 이제 종손 가문들 보면요 후대 때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내면의 문제들 그런 문제는 그냥 오늘 갑자기 톡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암도 사실은 우리가 9년 10년 음식이나 모든 것들이 다 쌓여서 암이 나오듯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라는 영혼의 문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실체의 싸움을 제가 사단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단은 뜻이 반역자란 뜻이고 마귀는 이간자 같은 거예요. 근데 굳이 사단 마귀 두 개로 나눠? 이스라엘 민족들은 히브리어랑 헬라어라는 두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그때는 사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다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때 신약 시대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마귀는 또 헬라어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다른 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인생에 사실은 개입되어 있었던 거고 귀신은 사탄의 쫄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뭐 하늘 못 풀어서 뭐 떠돌아는 처녀 귀신 얘기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사를 지내거나 많이 빌 때는 이 귀신이 사실 우리 가문에 실제로 담을 넘어 들어오듯이 우리 가문의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날. 예, 그 저희는 40년 제사를 지냈던 집이어서 항상 아버지가 제사 지낼 때 유세차 해가지고 이걸 항상 읽으셨어요. 항상 태워서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 집이 더 잘 살고 행복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가문에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 귀신은 착한 귀신, 나쁜 귀신 없어요. 강도도 무조건 착한 강도, 나쁜 강도 없이 강도는 다 나쁜 거듯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게 이제 구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은요, 큰 귀신 불러와서 잡신 쫓아내면 큰 귀신은 어떻게 할 건데? 당장은 해결돼요. 500만 원짜리 구타면 그 문제 해결되지만 해결되지만 나중에 1000만 원짜리 더 큰 구슬 들려야 될 만큼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큰 귀신 불러다가 잡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 자체가 없어져야지 내 인생에. 귀신이 이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 안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것이고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도록 유혹을 해요. 그래서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어 라는 교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우측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거짓 아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속이는 자. 아이고 21세기의 우주과학 시대에 목사님 지금 시대가요. 우주과학 시대예요. 무슨 사단 마귀 귀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됐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끊임없이 우한재고 재앙, 저주 재앙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파요. 이거 뭐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뭐로 이거를 해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공중건세 잡아서 이 시대의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장악하고 있고요. 자기 사원의 사단의 활동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예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오 그 외에도 와 선행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오이고 봉사도 많이 해 좋은 거 다 하게끔 해요. 그러나 교회 왔을 때 정확한 복음 영적 싸움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 문제 더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로는 내 문제 해결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거 걱정 불안 염려 그거 좋은 침대에서 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사권세는 이제 정치권세를 정치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요.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을 파괴해요. 못 믿도록 불신앙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일단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럼 목사님 육신적인 질병은 다 사탄마귀 귀신이 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코로나 사탄마귀 귀신이 주지 않아요. 저도 얼마 전에 좀 몸살이 나더만 그 사탄마귀가 주지 않아요. 네, 내가 손을 안 닦았더니 뭐 면역력이 약해지고 감기 걸렸더라. 몸살이 났더라. 이거 사탄마귀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모든 질병을 그렇게 연결한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뭐 이단 메시지죠. 그건 사이비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질병은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같은 무병이라든지 또 정말 부치병, 희귀병들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습니까. 병원 간판 길거리 가다 보면 제일 많지만 비례해서 계속해서 질병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전문인들도 늘어나고 상담사도 늘어나는데 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는 계속 증가할까요? 그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절대적인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화전에 소화되면서 신자도 공격해요. 그래서 교회 안은 안전하지는 않아요. 뭐예요? 교회 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오늘 와서 앉았었더니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초를 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죄송해요 여러분. 화전, 불화살을 믿는 크리스찬들한테도 쏴요. 그래서 얼마든지 와도 말씀에 은혜 못 받게 하고 막 졸리고 지루하고 교회를 30년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못 누리게 만들고 영적 싸움 이런 거 몰라. 그냥 남편하고 싸움은 하는데 아이들하고 싸우고 친구들하고는 싸우긴 하는데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뭐예요? 영적 실체를 아예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은혜 받고 막 찬양드리고 막 눈물을 쭉쭉 흘리고 가지만 눈물 흘린 거로는 여러분 한 주간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치열한 한 주간 살지 않습니까? 뭐 땅 파서 10원 하나 줍니까? 그런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한 주간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고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화전을 쏴요. 불화살을 퉁 하고 쏘기도 하고 최고 전략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막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이게 사단이 주는 핍박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 모르도록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도록 그리고 각종 종교 이단 사이비 이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참기름 할 때는 가짜 기름이 많으니까 참기름도 붙이잖아요. 근데 가짜 기름에 익숙해지면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듯이 우리가요 교회도 보면 희한하게 기독교만 짝퉁이 많아요. 명품도 보면은 짝퉁이 있듯이 진짜 우리 인생에 답을 주는 진짜에는 항상 가짜들이 많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거기에 익숙해져. 그래서 이단 사람들하고 전 논쟁을 안 해요. 이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복이 많으십니다. 덕이 많아 보이십니다. 이러고 막 벨도 띵동 누르고 막 지하철에서 말 걸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딱 제시해보면 이분들은요. 이미 이단의 영에 딱 현혹된 분들은요. 정답을 얘기해도 안 들려. 그 제가 이단들하고는 절대 우리가 논쟁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것 여러분들께서 사단은 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이란 존재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보면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나쁜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인간이 나 중심 인간 하나님 그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굉장히 이기주의로 가게 만들어요. 물질 중심, 물질 앞에 부모 자식 없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를 살게 만들고 성공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된 승리를 해야지. 절벽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뚝 떨어지죠. 그리고 성공한 뒤에 무너지는 성공이 뭐가 그게 성공이겠어요. 더 탄탄하게 서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삼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과 점술, 우상문화 급증해요. 신들린 연애 그 프로그램도 얼마 전에 있었지만 이제는 옛날은요 막 무당하면은 올드하고 막 어디 막 외진 곳에 있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요 사주 이런 철학관, 운명, 타로 카드, 그다음에 이런 벨리 문화 자체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요. 그냥 무속 문화 자체가 굉장히 층도 낮아지고요. 무당도 또 이뻐. 잘생기고. 그래서 이제는요. MZ세대들한테 무속이 그렇게 막 올드하거나 뭐 딴 세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신자들도 무당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기독신자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뭐 하나님은 뭐 맨날 기도해보라 그러고 막 보이지도 않는데 무당은 오면 막 탁탁 써주고 막 긁어주고 막 뭐 해라 마라 막 얘기해 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쉬 하면서 가는 거죠. 교회에다가 쉬 해놓고서 가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묻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답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부터 12번째거든요. 불신자 상태예요. 마귀 자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고 우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무엇인가 집착하는 누구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거기에 물질 들여 시간 들여 집착으로 가게끔 만들고 또 정신 문제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육신의 문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우한질고 겪고요. 내세 문제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 후대 문제는 대물림 문제. 여러분 자식 탓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식은요 여러분들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되면 자식도 좋은 열매가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축소판이라니까요. 내 DNA 그대로 닮은 거예요. 성경 곱하기 77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왜 저 고집 센 놈이 태어났어요. 너무 새끼. 뭐 엄마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집이 세실 겁니다. 예, 어디서 저렇게 저기 강박증에다가 결벽증에다가 어디서 저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예민했냐. 부모가 일단 예민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곱하기 77배 더 고집 세고 더 예민한 놈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일단 건강한 나무로 뿌리 내리면 열매는 건강한 열매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육신의 DNA도 닮지만 영적 상태도 닮아요. 중독 과정, 이혼하는 과정, 폭력 과정, 자살하는 과정, 단명하는 과정 희한해요. 또 그런 자식 놈이 또 나와. 엄마 아빠 중독 맨날 술 처먹고 아빠 도박하고 지긋지긋한데 자식
자식이 또 그 길을 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대물림은 내가 안 하고 싶다고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그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다는 건 우리가 영적 사실 안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거 병원 가서 알려주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교회가 이거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뒷장 볼게요. 유일한 해결책. 앞에 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유일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웬만한 거 다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면 웬만한 문제 다 감당하고 오셨어요. 근데 자식 문제가 이게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 정신과 마음의 병든 문제 이거 해결됩니까? 아니 공황증 찾아와서 터널이 무너질 것 같고 집 천장이 무너질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고 미치는걸요. 미치는걸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의학적인 거를 무시하진 않아요. 무조건 기도만 해서 나사라. 물론 그럴 질병도 있겠지만 적절한 의사의 도움과 함께 말씀의 치료가 같이 들어가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의학적인 것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고 의학적인 거를 다 무시하고 막 맹신하는 것도 위험해요. 영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용어도 다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은 멋진 수술칼이에요. 다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 조카가 이런 중독 문제로 게임 중독, 도박까지 갔을 때 정말 정말 한 주간 상담받는 게 100만 원이었다니까요. 주현이가 거의 반 미쳐서 거길 다녔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좋은 얘기는 해줘요. 근데 얘가 점점 귀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서 아니까 막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걔는 하도 변화가 안 되거든요. 세상에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요. 저도 상담 공부를 했었고. 그러나 그 상담 자체가 사람의 근본적인 걸 바꿔주지는 못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라든지 금쪽 이런 거 상담 프로그램 보면 저도 상담 공부를 했었고 또 현직 교사들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보면 현직 교사들이 늘 그 얘기 했어요.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애들이 어느 정도 행동 수정이 된대요. 또 사랑해주고 이럴 때는 조금 변화되는 것 같지만 몇 개월 지나가고 카메라 꺼지면은 다시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은 좀 바꿔질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한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사역을 20년을 했거든요. 별의별 집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건강하면 자식이 건강해요. 이 놈의 자식이 어디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고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자식을 똑같은 밥그릇 대면 소리밖에 안 나. 국그릇 대세요. 그래서 밥그릇을 품어버려. 뭐한가 품을 수 있으면 그때 내 자녀의 역사는 이 흑암이 무너져. 정말 이런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식 해결할 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내 남편 해결해야 되는 문제 되게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먼저 좀 세워보자는 거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거 영적 싸움 먼저 시작하세요. 그냥 남편 놓고 기도할 때 저놈은 웬수 덩어리 언제 헤어질까? 저놈은 내 인생을 망친 저 웬수! 근데 안 바뀐다니까요. 변화되라고 해도 안 바뀌어요. 변화시키려고도 안 바뀌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셔. 하나님 저 웬수 안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저 왼수를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잘 되는 칼도요 살짝 갖다 대면 빵이 툭 잘라. 근데 무딘 칼은 막 잘라도 빵이 안 잘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예리한 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갖다 대잖아요. 그럼 바뀐다니까요. 근데 그 예리해지는 비밀을 보면 여러분들의 예리한 칼 자석이 힘이 있으면 철들이 착착착 와서 붙지 자석이 막 철들 따라다니는 법 없잖아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러면 와서 철들이 탁탁탁 붙듯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관계나 가족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행복하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막 내가 뭐 해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 드릴 때 행복하시면 돼요. 말씀 드릴 때 내가 치유되고 그 말씀이 나한테 답이 되면요. 희한해. 난 여기 와서 행복한데 내 자식이 저쪽 집에서 회복이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게요. 일어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요. 자,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 성경 구절은요. 여러분들 오늘 종이 놓고 가지 마시고요. 이거 읽으셔야 돼요. 저는 진짜 귀신 들려 똥도 신기려고 결벽증 강박관념 잡혔던 사람들 만날 때요. 이 말씀을 자꾸 읽혔어요. 그리고 암송시켰어요. 근데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걸 정말 봤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는 엄청난 울트라 파워의 말씀이거든요. 이해 안 돼서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읽을 때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은 아 예수님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사탄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 어렵게 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자녀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남편의 그리스도, 내 건강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멋진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예원교회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내 인생 누가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모시고 온 인도자 때문에 예수 믿어주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요 지속이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보세요.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평안이 있었구나.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보고 다음 주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아마 오늘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 말해주는 게 저는 신앙 양심상 크게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강도가 아니고 그냥 담 넘어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직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영접하고 싶다. 더 확인하고 싶다 이러면 이거 끝나고 바로 저기 맞은편 영접실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메시지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들으셔도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마무리 이야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우측에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